OBBF 챔피언 허준 선수입니다. 극동체육관 소속이죠? 네, 1화였다가 다시 그쪽으로 옮겨갔죠. 네. 다음은 도전자 청코나 53kg 520g 이은식 선수입니다. 13전 11승 2패 2KO OBBF 동양태평양 지금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은식 선수가 네, 여기가 이제 부산이 이은식 선수의 홈이기 때문에 네. 그 응원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이은석 선수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광명체육관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재근. 네, 오늘 그 주심의 김재근 씨. 네, 이판윤, 이재선 씨가 각각 소개가 됐습니다. 네, 동양 태평양 반탄급 챔피언은 5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네. 23대째입니다. 이 허준 선수가요. 우리나라 선수는 7차례나 이 타이틀에 이제 타이틀을 석권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그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이원석, 또 홍수환, 김영식 이런 선수들 그래, 최근에는 강기열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동양 챔피언에 올라섰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라운드를 맞이할 두 선수입니다. 동양태평양 타이틀전 제1라운드입니다. 웃으면서 먼저 허준 선수가 양훅을 넣어봤습니다. 이은식 선수 잔뜩 웅크린 자세입니다. 네, 역시 이은식 선수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네. 허준 선수의 단발, 라이트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네. 주무기가 허준 선수가 라이트 스트레이트, 또 역시 이은식 선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레프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가 주무기인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허준 선수 역시 왼손잡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연습을 한 것처럼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깨끗하게 들어가는 네, 모습입니다. 라이트를 썼죠? 네. 그 왼손 스트레이트, 라이트, 오른손 스트레이트 아주 그 똑같은 중량으로 들어가는 허준 선수. 네. 받아칠 자세죠, 이은식 선수는.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왼손잡이는 아무래도 그 왼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 쪽으로 봐서는 오른쪽이 비어 있는 상태니까 라이트를 많이 써야 되겠죠. 네. 가운데로 파고드는 허준 선수입니다. 아주 네. 예리하게 날카롭게 예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허준. 키가 상당히 단탄급으로서 큰 그런 두 선수입니다. 지금. 네네. 조금은 좀 헝클어진 자세, 변칙적인 스타일이 들어왔던 허준. 아 맞습니다. 이현식 스트레이트 맞을 수 있습니다. 아 안면 허용을 하고 있는 허준 선수다. 무방구 상태. 그렇군요. 허준. 네, 초반에 하나군요, 이은식. 네. 아, 이 안면 수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당했던 허준 선수입니다. 1라운드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과연 어떻게 버틸는지요. 예리하게 조금 안면을 공격합니다. 아, 노방기 상태. 두 번째 주교 안면 허준. 아, 허준 선수의 완전히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1년 7개월 만에 링에 올라왔으니까. 커버링도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초반에는 아주 여유있게 네. 챔피언의 관록을 과시했는데 이은식 선수로서도 초반을 놓치면 어렵겠어요. 지금처럼 네. 신경을 벌 수가 없겠죠. 네. 네, 계속해서 턱 안면 허용을 하는 허준 선수입니다. 끌어안으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허준. 챔피언 허준이 흔들이 나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네, 비틀비틀 쓰러질 자세. 그러나 공격해 들어갑니다만 다시 한번 운동방을 뛰는 허준. 일단은 1라운드에서 3번이 다운됐기 때문에 자동 네. KO가 선언됩니다. 네. WBC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자동 KO로 처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가 아까 그 예상했던 대로 초반 승리, 1회전의 KO, 9번의 KO 승 가운데 1회전의 승리를 거둔 게 8번이지 않았습니까? 네. 2라운드에 한 번. 네. 네. 네, 역시 초반 승리는 거의 이은식 선수로 굳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너무도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그 9KO를 거둔 중에서 1라운드가 8번인데 10KO가 되면서 1라운드에 9번을 기록하게 된 거죠. 네. 역시 허준 선수는 너무 오랫동안 공격 기간을 가졌고 그 화재로 인해서 3승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친 다리 이것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이은식 도전자는 속결로 네. 오늘도
이 동양 태평양 이 타이틀전에서 1라운드의 KO로 통쾌한 승리를 장식하는군요. 네, 그리고 엔손 자베이는 특히 받아치는 능, 아주 능숙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허준 선수가 너무 초반에 바짝 거리를 주면서 다가서지 않았나 하는 그런 페인을 굳이 찾는다면은 그런 걸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허준 선수가 완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가는 네. 순간에 안면 깨끗한 것을 만들었죠. 네, 다시 오른쪽 스트레이트 왼쪽. 네,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네. 안면에 자기를 호반전은 거의 무반기 상태였었지만 처음엔 허준 선수의 주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스피디한 그런 펀치를 연타를 구사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반 1라운드에는 기세 당당하게 챔피언 허준 선수가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네.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가는 그 허점을 노려서 안으로 파고들었던 이은식 완투 스트레이트가 깨끗하게 안면 턱에 명중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한 라운드에 세 번 다운을 뺏는 통쾌한 KO를 장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운 되는 네. 장면이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24대는 네. 이은식 선수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왼손이 깨끗하게 네. 터집니다. 네. 역시 왼손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첫 타도 그렇고요. 네. 오른손은 리드 펀치, 왼손은 아주 그 정확한 가격 펀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 태평양 타이틀전 챔피언 허준 선수 대 도전하는 이은식 선수와의 뺀텀급 12라운드는 초반에 신격계 1라운드에 도전자의 승리로 끝나서 이은식 선수가 동양 태평양 타이틀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24대 챔피언으로 등극했죠. 그렇군요. 24대 챔피언으로 이은식